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 바로 친일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불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는 누구였나? 먼저,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왕족이나 당대의 엘리트였던 고위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 후대한 제국의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일제에 부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경술 국적 중 한 명인 무관 이병무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임금에게 칼을 뽑아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대한제국은 어떻게 멸망했나? 여러분, 대한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일본은 전쟁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무장하고 맞대결하여 승패가 갈리지 않았어요. 대신 대한제국은 몇몇 친일관료들과 왕족들이 글자 그대로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을사오적, 경술국적, 정미칠적 등으로 대표되는 친일파들은 모두 왕족과 고관대작들, 오늘날로 치면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몇 장의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평생 호의호식했죠. 3. 후대한제국 얼마면 될까? 그렇다면 이 친일파들은 대한제국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돈으로 6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두 명의 왕족 이재명과 이강 외에 76명의 조선 귀족에게 은사공채를 지급했는데 지급한 총액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고종의 형인 이재면은 83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완용이 받은 15만 원의 5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에서 830억 원 정도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완용의 재산 축적. 이완용은 매국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을사늑약 체결 후 대한제국 관직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458원 33전을 챙겼고 합병 관련 잔업 수당 60원까지 받아갔습니다. 60원은 당시 군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또한 중추원 고문과 부의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1600원에서 35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추원 관직으로만 3만에서 5만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은 것입니다. 5. 다른 친일파들의 재산. 다른 친일파들의 재산 축적 사례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지용은 외부 대신 시절 일제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1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신문사 논설위원 250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병일은 1930년대에 일제와의 사업에 2만 엔을 투자했는데 이는 당시 유학생의 한 달 생활비 40엔에 5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병석은 1933년에 3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는데 이는 당시 초등교사가 5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1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주제에 주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일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책은 100년 전 친일파의 뒤틀린 초상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과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